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많이 좀 조정을 했죠. 예, 상당히 그동안에 쉼 없이 올랐는데요. 좀 3일 동안 지금 하나, 둘, 셋, 넷, 5일쯤 올랐다가 오늘 좀 추세가 떨어지는 모습. 특히나 이제 오늘 종합 투자 종합을 보면 상당히 그 외국인이 9천억 그다음에 기관이 1조 원대를 팔고 연기금이 2,300억. 금융투자야 뭐 단타 친다 그러지만 개인이 결국 1조 9천억을 사들이면서 상당히 많은 선방을 한장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종목들이 많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아직까지도 투자자 예탁금이 CMA 잔고도 돈 들어서요. 지금 현재 투자자 예탁금이 개인이 67조로 늘었습니다. 투자자 아마 비트코인에서 넘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67조 257억. 그다음에 지금 CMA 잔고가 지금 70조 1,033억이니까 합쳐서 지금 얼마냐면 100 그죠? 130 뭐죠? 130 7조? 137조가 됐으니 상당히 큰 금액이 늘은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막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뭐, 코스닥을 막판에 좀산거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나빴다. 기관 한번 볼까요? 기관도 혹시 끊임없이 코스닥만 좀 샀습니다. 개인들은 코스닥을 오히려 나중에는 팔았고요. 코스피는 끊임없이 사는 이런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까진 추세는 살아있지만 3,252포인트를 돌파해서 신고가를 3,281포인트 돌파했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누군가요?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아침에도 제가 봤지만 그 달러 강세가 외국인 자금이 이제 좀어 빠져나가면서 조금은 약해지는 조기 금리 인상 예고를 이제 2022년 말 아직도 좀 멀었는데요. 그죠? 멀었는데 미리 아마 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이제 이게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CNB 인터뷰에서 2022년 말첫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예. 그래서 그 연준의 그 총재 2022년 말에는 첫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이제,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힘으로써 미국 시장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예를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실제로, 연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참 이름도 어려워요. 세인트 루이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2016년입니다. 금리가 올린다고 그래서 벌써 한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주가가요. 2016년에 여기에 금리 올린다고 자리가 어디냐면, 이때도 한참 말이 많고 탈이 많았을 때가 2016년, 잘 보시죠. 여기가 11월부터 2월 달까지니까 어느 정도 내려갔나요? 이때부터 기준금리를 떨어질 때가 여기는 이제 금리 인상설이 등장할 때입니다. 금리 인상설. 기준금리 인상, 당연히 기준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설이 나올 때가 이때였고요. 막상 2월 14일에 이때가 이제 막상 2월 12일날 2월 12일날 단행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그러면서 시장이 단행한 이후에 시장은 급반등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그 노골적으로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금리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더 좋아지는 건데, 심리적으로 불안 심리가 더 강하게 있는 게 아닌가.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도 많이 개파락으로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물론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뭐, 그 하락세를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증시도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국 그 시장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이때가 4대 은행을 매수시켜주면서요. 매수가담하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만약에 기준금리가 상승을 임박했다 그러면 오히려 예대마진을 갖고 있는 은행의 영업상 당연히 대출금리를 먼저 올리기 때문에 은행은 영업이익이 좋아지.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또 좋아지고 다음 분기 또 좋으면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럼 다시 거꾸로 우리가 그러면 4대 은행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가 이제 2016년 2월이니까요. KB금융을 가보겠습니다. KB금융이 2016년 2월달 이 자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얼마를 갔나요? 자그마치 수익이 135%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 금융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분은 우리 금융지주로 바뀌어서 차트가 바뀌었는데요. 신한지주를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도 역시 4대 은행을 그때 2016 얘가 제일 많이 못 올라갔는데요. 그죠? 이때가 신한지주는 별로 못 올라갔어요. 그럼 하나 금융지주를 보겠습니다. 그죠? 제일 못 올라갔는데 하나 금융지주
다시 2016년 6월, 2월로 갑니다. 역시 많이 올랐죠. 2016년 2월 달에,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도 167% 갔습니다. 우리 금융지도 이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수에 영향을, 그죠? 얼마나 영향을 받았나? 다시 한번 종합지수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종합지수로 갔을 때 영향을 얼마나 줬냐? 이 자리에서. 몇 개월이나 영향을 줬나요? 11월 달부터 영향을 줘서 지금 2월 달 2월 14일까지 했으니까 2월 12일까지 했으니까 이게 대충 1개월, 2개월, 3개월 이상을 금리 인상설로 인해서 3개월 이상 하락했다. 사실은 그죠?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 급반등했습니다. 그게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16년, 그죠? 예, 2월 12일 단행했는데요. 2015년, 15년 11월부터 자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갔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도 되겠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들이 그래서 시장이 조정함으로써 종목들이 좀 뭐죠 전체적으로 흔들렸고요. 그죠? 지금 이제 정치 테마로다가 지금 뭐 보혜양준이 무슨 휘닉스 소재 또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그만 사퇴할 것이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테마주를 만지러 가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 굳이 테마주를 따라가서 매수하려고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오늘역으로 나온 얘기는 모더나 생산을 대한민국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뭐 상당히 그 영향을 주고 지금 며칠째 올라갔던 것이 메신저 리보핵산인가요? 이걸 메신저 리보핵산이라는데요.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오늘 올라갔습니다. 뭐 M 그죠? mRNA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걸 뭐, 메신저, 이게 뭐, 백신 만드는 다이 방법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리보핵산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별도로 만드는, 독특한 방법은 ST팜인가요? 그래서 지금 뭐 진원생명과학하고 뭐몇 개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아,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그죠, 메디난가? 아니야, 셀루메든 아닌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또 생각나는 대로 또 해드릴게요. 그럼 뭐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 또 문제가 됐고요. 최근에 이제 셀리드군요, 셀리드. 아이 죄송합니다. 셀리드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개선형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로다가 개선형 아데노박테로 이제 이걸 만들겠다. 아까 에스티맘이 아니라 얘를 만들겠다. 그래서 셀리드가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임상 지금 대량 생산을 위해서 임상 시험 변경을 가하고 뭔가가 자꾸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드가 지금 뭐 저거 관계없이 강력하게 그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ST팜 여기하고 관계없이 여긴 또 한미사이언스하고 합작을 했다고 그러죠. 예,
여기는 한미 사이언스. 그런데 이게 독자적으로 누구냐 하면 셀리드가 개선형,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개선형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이게 이제 지금 그 셀리드가 계속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셀로메드, 아이진, 아미노로직스, 그죠?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준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울 때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가져갈 것이냐. 또 이게 바이러스 변종이 발동이 걸리면서 또 진단키트 역시 잠깐 반등이 됐지만 아직은 이미 끝난 장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우리 다 팔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하향 추세로 가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명도구 때문에 캐몬이라든지 뭐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글쎄요, 뭐 아직은 저는 뭐 그렇게 좋다고 오히려 여러분은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는 것이 낫지 않나?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그죠? 오늘 추세를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3인방 이런 것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했다. 그다음에 너무 그 금리에 대한 내년 아직도 뭐 내년 말 얘기니까 우리나라는 뭐 11월 달에 올린다 어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뉴스가 오늘도 대신증권에서 그런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뭐 한국은행 총재가 한마디 했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금리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성장하는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핵심은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갔던 것이 한국조선해양이 오늘도 수주를 열척을 했죠. 배를 수주 열척을 하면서 뭐가 추세를 돌려놓는 거 현대 미포조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6척인가요? 6척을 각각 1조 원씩 해양플랜트에 브라질 해양플랜트도 이제 가져오고요. 대우조선해양이 또 이번에 또몇 척이요? 6척을 수주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저는 뭐 끊임없이 한국조선해양고 누굴 사라? 현대미포조선을 사라 얘기한 것처럼 일단 뭐 종목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담아가고 있으면 시장이 폭락해도 뭐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흔들린 것 같은데요. 아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매주 월요일 날은 조금 이렇게 장이 좀 떨어지는데 오늘 30몇 푼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갖고 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역시 아마 철광석이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아마 가격을 이제 선가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요. 철강은 지금 뭐 철근값이 너무 올라서 중국의 이상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봤는데요. 아직 철강이 지금 가지 않고 있어서 석유화학하고 철강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잘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지난번에 5월달 수출도 역시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이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화학이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중국의 철강업이 이제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
철강 팔면은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 이제 보조금 취소를 해버리고 그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일단 호주하고 그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석탄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핑계 삼아서 결국은 고로를 중단하고 철강 생산을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던 보조금도 취소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지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원자재를 마구마구 사들이는 중국 이런 나라가 결국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핑계에 댄 거에 불과하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은 일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많이 힘들어했던 이제 영남 지분이 아니야 대한 지분인가요? 대한 지분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건 무려 추천 주셨다. 뭐 두려워할 게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곰표 밀맥주가 판매가 각 서프와에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편의점에서 없어서 못팔 정도가 있으면 2분기 실적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다면 또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린 조정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좋은 종목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갈라고 그럴 때 우리 추가 매수하는데 여다 광창 그냥 올라갈 때 쫓아가서 그죠? 추격 매수해놓고 떨어지면 아파서 그냥 쩔쩔쩔쩔 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손절해버린다면 여러분은 돈은 없습니다. 손절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손절 안 하고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는 길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모두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